하이니콘 모종 키우기입니다. 씨앗으로다가 2달 동안 이렇게 씨앗 뿌린 거가 2달 동안 자란 거를 오늘은 원래 59짜리 트레이에다가 옮겼다가 2차 작업을 해야지 되는데 오늘은 9cm 포트가 있어서 직접 담겠습니다. 흙은 바로코 원의 법령 50리터짜리 흙을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흙에다가 이제 물을 뿌린 다음에 고추 모종 20 가스듯이 하면 되는 거랍니다. 자, 보실까요? 하는 방법을요. 흙은 원예용 바로 커. 흙한 부대에 마사토 흙까지 섞었습니다. 한 부대에 이렇게 해서 혼합해서 흙은 썼습니다. 자, 흙을 지금 심는 거는 동강 할미꽃 심니다. 동강 할미꽃 씨앗 뿌린 거, 씨앗 받아서 씨앗 뿌린 거, 이렇게 포트에 하는데요. 표시하기 위해서, 동강 할미꽃은 초록색 화분에다가 심었는데요. 하나씩 심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세 개씩 심어줬습니다. 요 초록 화분에 있는 거는 동강 할미꽃입니다. 표시하기 위해서. 가끔씩 나중에 자라다 보면은 어떤 게 동강 할미꽃 보라색이고 어떤 게 노란색이고 어떤 게 하얀색인지 구분이 잘안 돼가지고 아주 심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요거는 지금 토종 할미꽃이고요. 분홍 할미꽃, 빨강 할미꽃입니다. 토종 할미꽃. 제가 직접 씨앗 뿌린 건데요. 이렇게 59 트레이 하고 9cm 포트 하고 8cm 포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랍니다. 여기 초록초록 보이는 거는 제가 씨앗 뿌린 거, 스티로폼에 씨앗 뿌린 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답니다. 구독자 5,000명 축하 이벤트로다가 만들어 놓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년 봄쯤 꽃이 예쁘게 핀답니다. 할미꽃. 그래서 집에서 자꾸만 하다 보면은 완전 선수가 된답니다. 나 선수 맞는 것 같아요. 할미꽃 모종 키우기 선수.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단합니다. 이 모종들을 이렇게 지금 여기는 8cm 포트에 있는 것들, 막 2,000개에서 4,000개 정도 해놓는 거 엄청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 보이는 거는 다 씨앗 뿌려서 이렇게 삽목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랍니다. 그리고 가을을 대비해서 이렇게 국화도 이렇게 밤국 해가지고 국화 종류도 이름도 써가면서 가을에 예쁘게 국화꽃도 피어있을 거랍니다. 바오세미 농원에 예쁘게 국화꽃도 피어있을 거랍니다. 꽃 구경 오세요. 바오세미 농원으로 꽃 구경 오세요. 하고 할미꽃 키우기 영상 담으면서 유튜브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은 바오세미 농원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할미꽃 모종 키우기입니다. 감사합니다.